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좀 있으면 보일 건데요. AB의 길이, BC의 길이, 각 ABC가 나와 있고 직각삼각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선분 AB가 지름이 되는 반원을 하나 그리고 반원 위에 점을 잡고 접선을 그리겠다 이런 얘기죠. 접선을 그려서 연장선과 만나는 점 쭉 해서 만난 점을 Q라 하고 각 PQA가 주어지고 각 PAB가 주어졌을 때 60 곱하기 탄젠트 이세타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2배각 공식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림 볼게요. 이제 그림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A와 B가 지름입니다. 이걸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P가 있죠. 점 P에서 접선을 걷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떠오냐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죠. 중심을 O라고 해보면 이렇게 O와 P를 이어준 것이 바로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이 되니까 아하 여기가 90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요 길이가 요기 원의 반지름이죠. 그럼 두 길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이 무슨 등변 삼각형일까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면 요 각은 역시 세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쭉 이렇게 보면 지금 각이 주어져 있는데 PQC가 4분의 파이다라는 결정적인 각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각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이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을 볼게요. 삼각형은 세 각을 모두 더하면 항상 몇 도가 됩니까? 그렇죠. 항상 180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도 90도면 요거도 90도예요. 90도 있고 여기가 4분의 파이가 있어요. 일단 180도에서 90도를 빼면 남은 게 90도죠. 그럼 거기서 4분의 파이, 45도를 빼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이 역시 45도, 4분의 파이만 남았거든요. 그럼 나머지 각이 요거랑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더한 것이 결국 무엇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의 변화를 찾아야 돼요. 그럼 남은 게 45도인데 요거를 더했더니 45도더라. 그럼 요 각을 알파라고 하면 2세타 플러스 알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 알파라는 각은 4분의 파이에서 이걸 조금 위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2세타를 한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삼각형이 눈에 딱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볼까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 이 직각이라는 것이 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게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무엇이 주어졌냐면 AB의 길이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3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C의 길이가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 길이가 1이라면 우리 피타고라스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3의 제곱 9 더하기 1 하니까 루트 10이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탄젠트 2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요각을 이용해 요 삼각형에서 요각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예요. 그럼 여기서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결국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3분의 1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식을 얻었죠.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여러분 요거 한번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볼게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일마탄탄 탄풀탄. 달달달달 알고 있어야겠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그럼 이번에는 원하는 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부호만 반대입니다. 일뿔 탄탄 탄마탄 이렇게 돼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 우리가 너무도 반가운 각이죠. 특수각으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식 대입해서 요 값을 이제 찾아볼게요. 1뿔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인가요?
1이죠. 그 다음에 탄젠트 2세타 이렇게 되겠죠. 분의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죠.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2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이 지금 얼마라는 얘기예요? 3분의 1이 된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탄젠트 2세타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로 곱해보면 이렇게 곱하니까 1 플러스 탄젠트 2세타는 3 마이너스 3 탄젠트 2세타 이렇게 나오네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4 탄젠트 2세타는 3 빼기 1 해서 얼마가 되나요? 2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탄젠트 2세타는 4분의 2, 즉 얼마가 되나요?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탄젠트 2세타가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끝까지 읽는 거 정말 중요하죠. 수능에서 땅치는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돼 있나요? 60 탄젠트 2세타입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결론은 60 탄젠트 2세타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60 곱하기 2분의 1 결론 얼마? 3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